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이 고통스럽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두 번째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전병근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가 우리나라 갈등 심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나 기도운동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들 중 다수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 환자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특별한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7명은 모두 31번째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천지교회에서 밀접 접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일에 힘써온 이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신천지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와 포교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감염자들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본부교회뿐만 아니라 위장단체와 복음방, 지역센터 등 점조직이 많고 은밀하고 폐쇄적인 포교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이런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고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복음방과 위장교회 등 신천지 포교에 활용되는 장소까지 방역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현은 신천지는 전국 600여 개 센터에서 위장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신도들이 포교 활동에 나섰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대현은 신천지 신도들이 기성교회 추수꾼으로 활동할 경우 기성교회들 역시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교회 차원의 방역 활동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천지는 포교 과정에서 정체를 숨기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신천지 신도들 간 전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이 고통스럽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오늘 두 번째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전병근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갈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교회 전현직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 시작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두 번째 모임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전병근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목사는 정치권에서도 하지 않는 정권 퇴진 운동을 일부 교회에서 하고 있다며 이런 운동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없으면서 나가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사회 자체 갈등 사회가 바로 광화문 집회의 그 원인이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개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역시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기도회를 인도한 유기성 목사는 우리나라에 분노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빈정거리고 모욕하고 공격만 한다며 분노의 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꺼내면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기승을 떱니다. 누가 먼저 저주했는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저주가 그치게 해주옵소서. 홍정길 목사는 두 번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기도회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해외 일정이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6일 열리는 세 번째 기도 모임 설교자는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정주채 목사로 정해졌습니다. 정주채 목사는 한 인터넷 신문에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이라며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손봉호 교수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직 사의 표명 보도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정길 목사의 이번 선거는 체제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한 기윤실의 공개 서신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는 했다며 하지만 아직 자문위원장직 사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 교수는 기윤실은 그동안 윤리 문제에만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치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기윤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지난 17일 홍정길 목사의 체제 선택 발언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를 위해 활동해 왔는데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올해 세계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 기도 캠페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07년도 대림절을 맞을 즈음에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대림절 한반도 평화 기도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방콕과 심양에서 모인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서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에 우리가 평화 희년 기도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3월 1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WCC와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와 더불어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호소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평화의 비전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정착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이 기도운동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실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WCC와 우리 NCGK가 협력해서 매주 몇 개씩의 기도 제목과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WCC의 공용어인 독일어와 영어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 교회들이 자국의 언어로 이 기도 제목을 번역해서 5억에 이르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WCC나 NCK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전파할 생각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교회와 남북교회가 동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1기는 우리가 흔히 도잔서 프로세스라고 명명하는 건데요. 1984년에 일본 도잔서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85년에는 WCC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86년과 88년에는 실질적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또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게 됩니다. 1988년 2월 29일 연동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2008년서부터 우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그 개발 협력을 위한 그 에큐메니컬 포럼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제2기는 판문점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2018년에 도잔서 프로세스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WCC 창립 70주년을 맞는 중앙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때 남북교회 대표들이 함께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도잔서 프로세스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이끌고 남과 북의 교회를 중재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다고 한다면 이 판문점 프로세스는 남과 북의 교회가 자주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고 세계교회가 동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개를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기에 저희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분단과 냉전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과 또 증오를 화해와 일치로 바꿔내는 그런 평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순교적이고 순례적인 평화를 향한 여정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평화의 이정표인과 동시에 생명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샘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에 기필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희년을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로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총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총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성찰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교회 언론홍보위원회는 다음 달 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와 총선, 언론을 주제로 교회와 사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일어나는 언론 보도의 방향과 이를 수용하는 한국교회의 자세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언론 수용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교회사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순절을 맞아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샘복지재단은 사순절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북한 산모와 어린이의 필수 영양제 지원을 위해서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샘재단은 40일간의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책자에 따라 매일 기도하며 저금통에 모금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북한 동포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샘재단은 지난 1995년 평양에 세운 평양 제3병원에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유엔으로부터 관련 물품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한 기독교 평신도협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현일 목사는 예배와 회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예배할 때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보혈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어진 구국 합심 기도 시간엔 나라와 민족, 이단 퇴치 등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로회 여전도회의 정기총회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정기지방회 소식입니다. 대구 수성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사경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동성교회 유명옥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기리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23회 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인천 남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으로 주한제일교회 김관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신방하듯이 또 섬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앞으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고요. 그리고 또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따뜻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인천중앙지방회도 부회장이던 이상훈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알고 아름다운 지방회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